하와이! 자, 오늘은 프라이드 나잇 펑캠!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여친의 상태가 뭐지? 자, 오늘 볼 모드는 뭐 블루볼 인시던트라는 모드인데 웬 트롤페이스가 오프닝부터 점령했거든요? 뭐야? 어? 오! 오! 뭔데? 위허, 당신은 TCF 시스템 케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주의를 요망합니다. 뭐냐? 이거 약간 SCP 느낌 나는데요? 자, 오늘 해볼 모드 트롤이 지배한 세상. 그래서 트롤들을 관리하기 위해 트롤 격리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진짜 SCP 느낌이 나는데. 휴. 사건 번호 트롤 케이스 023 시작합니다. TCF 줄여서 트롤 컨테인먼트 파운데이션. 트롤 격리 재단은요, 에이전트 블루볼, 블루볼 요원을 소집했습니다. I remember when I woke up, everything seemed so foggy. 내가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뭔가 좀 흐릿했어. What were those voices? Those terrible voices that caused me to troll. 아, 그 끔찍한 목소리는 A time when I was happy. 뭐야, 트롤이 행복했던 시절이군요. But what happened? 잠깐만, 무슨 일을 한지. Why? 왜? Just why? 그냥 왜? When I woke up, I felt sad. 내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슬픈 감정을 느꼈고, 그리고 굉장히 외로웠어. Why? 왜? Just. Huh? Wait. 잠깐만. 뭐라고? 어? 남친인데? 남친 왜야? 상태가 왜 이래? 삐삥 삐입. 자, 에이전트 블루볼 출동했습니다. 오! 여친이랑 남친이랑 완전 싹 다 바뀌었네요? 오, 야 이거 느낌 대박인데? 자, 에이전트 블루볼의 정체는 바로 남친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트롤을 제가 직접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무서운 것보다 좀 슬픈 것 같은데? 저 트롤한테 뭔가 사연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원래 사람이었는데 너무 슬픔을 많이 느낀 탓에 저렇게 슬픈 트롤로 변해버린 거 아닐까요? 오, 그리고 뭐 이 게임 진행 도중에 계속 뭔가 남친이랑 여친이랑 바뀌는데? 트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오, 이거 제가 생각했던 모드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되게 그냥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되게 기묘하네요. 그리고 판정도 빡빡해서 어휴, 자칫 잘못하면 죽겠는데요? 난이도가 쉬운 줄 알았는데 엄청 쉽지는 않습니다. 속도 느리길래 이거 할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웬 쓰레기장에서 뒷골목. 예, 뒷골목 쓰레기장에서 미니 스피커를 들고 다니는 여친과 요원으로 변신한 남친인데 화면도 흔들리고 아주. 와, 야 근데 이거 어? 뭐야? Why you two don't just get out of here and leave me alone? 어이, 이들 둘 지금 당장 여기를 벗어나 나 혼자 내버려 두라고! 삐입, 그럴 순 없지. Okay, I'm tired. Okay. If you are not leaving, then I will force you. 네가 떠나지 않겠다면 난 널 강제로 쫓아낼 수밖에 없어.
해보시든가 빔. 3, 2, 1, 고. 자, 두 번째 곡 뭐죠? 오, 템포가 점점 살짝 두 배 정도 빨라진 것 같아 방금. 오, 노래 확실히 빨라졌다. 진짜 두 배 정도 빨라졌다 지금. 오오오오! 프롤페이스 화났다! 오오오! 프롤페이스의 스킬 발동! 남친은 아무 상태에 빠졌습니다. 와. 와. 화면이 너무 흔들려요. 이거 진짜 완전 뮤지컬 모드네. 와, 이 컨셉도 좋고요. 이 효과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한 게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트롤 페이스. 어? 도끼를 떨궜는데? 우와, 각성한다. 와, 오, 시작부터 암호 상태로 시작하는데 쇼. 얘 약간 프로페이스 약간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거 같다. 아, 그 있잖아요, SCP 중에 가면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네. 그 탄용의 항아리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쓰게 되면은 책임자를, 예,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사연. 자, 일단은 지금 프롤페이스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자기 혼자 있고 싶었는데 남친이 계속 자극하는 바람에 각성을 하고 말았어요. 아, 여친 놀라는 모습도 귀엽다. 난이도는 안 어려워서 다행이다. 왠지 보통 이런 한 3페이지 정도 오면은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거든요, 난이도가. 그래도 뭐 무난하게 깰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트롤페이스는 원래는 착한 녀석이었는데 막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네, 악하게 만든, 예, 폭발을 했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좀 착한 녀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데이지가 왜 이래? 정신 못 차리고 있었네? 야, 집중해야겠다. 오, 방심하고 있는데 야금야금 까먹고 있었네? 와, 화면이 너무 흔들려요. 오, 자, 트롤 페이스가 완전히 악마로 변했습니다 이제. 짠.
남친과 여친의 상태도 점점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와하, 이러다가 여친도 악마 모드로 변하겠어. 야, 화살표가 흐린 건 좀 아니지 않냐? 다시 프로페이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3, 2, 1, 어? 뭐야? This is all my fault. I did all those terrible things to him. How am I going to face myself if I can't even defeat this brat? 그러면은 이제 just do what you came to do. 포기한 건가요? 프로페이스 이제 경미하는 일만 남은 건가? 잡아가지고 마무리로 최후의 랩 배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천국 가기 일보 직전인데요. 지금 상황만 봐서는. 어? 트로피스 성불하나요? 트로라! 잘가! 거기서는 행복해야 돼! 알겠지? 야, 진짜 성불하네? 아니, 제가 안 죽였어요! 나 아니야! 지가 그냥 성불했어! 뭐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트롤페이스 모드 한번 즐겨봤는데, 오, 야, 이거 상당히 고퀄 모드였네요. 예. 간만에 또 갓갓 모드 즐겨서 아주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바. 어이, 끝난 줄 알았어. 아직 너에게 보여줄 게 한 가지 있다고. 지금 당장 엔터를 눌러봐. 코드네임 Just a Little Trolling. 사건 번호인 것 같은데요. 덴저 레벨? 뭐죠? 이거 진짜 SCP 같다. 오, 상당히 미스테리하군요. 과연 이 트롤페이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